488페이지. 아, 두 페이지 모자란 450페이지 안 돼. 다 마무리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니체는 어렵습니다. 저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다섯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겹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권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거는 한 200 몇 페이지 돼서, 페이지로는 부담이 좀 덜하긴 해요. 자, 오늘은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색색도 못했지. 땀도 엄청 흘렸지만, 카카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에,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제가 옆으로 앉아서 딱 중앙에 앉을까요? 자,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번 주 일주일 내내 하실 동작이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잡아요. 정리셨나요? 손 바닥에 닿으셨나요? 자, 요거, 엄지랑 네 번째만 사용하실 거예요. 여기가 당기는 게 맞습니다. 아, 이제가 하나 당겨있네요. 자, 여기서 어깨춤을 네, 이렇게 포켓춤으로 같이 해야 되니까요. 약간 이쪽으로 하니까 이렇게 엄지랑 두 번째 이렇게 위에 손에 엄지 그래서 오른쪽 엄지가 오른쪽 콧구멍을 막고 술 마셨다가 이쪽에서 좀 양쪽이 잡힐까요? 마셨다가 닫고 반대로 내쉽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 손은 그냥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 손은 이렇게 에고의 손가락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용도 이제 에고, 자아와 자기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는데 자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에고로 살아가는 사람도 항상 고통에 받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자, 이쪽을 막을 때는 오른쪽을 내쉬었다가 마시고 닫고 마시고 닫고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자 일주일 동안 할 호흡인데요. 뭐 이 교호 호흡만 잘 되고요. 명상의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고요. 소화가 안 된다거나 좀 집중이 어렵다거나 음양의 조화가 안 돼서 좀 들뜨거나 지나치게 가라앉을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다시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손바닥에 딱 붙여보세요. 자, 붙인 상태에서 어느 쪽이 막히나 한번 보실까요? 물 마십니다. 닫고 내쉬고 내쉬고 닫고 내쉬고 닫고 내쉬고 닫고 내쉬고 이것도 그 저기 유튜브에 제가 맨 첫 화면에 거기에 이제 신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간 화면이 있고 오래 보신 분들을 위한 화면 두 개가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에 이 교호흡은 지금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이제 들뜸과 가라앉음을 보는데요. 왼쪽과 오른쪽 항상 이게 교차돼서 막히기는 해요. 교차돼서 오른쪽과 왼쪽이 1시간 반마다 한쪽으로만 콧구멍으로만 숨을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숨을 쉬기도 하고 왼쪽으로만 숨을 쉬기도 해요.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숨을 쉬다 보면 축농증이나 비염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들뜸과 가라앉음을 고요하게 해서 중용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손으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만 마시고 내쉬어보세요. 코의 측면을 닫고 따뜻한 손끝에 그 온기가 코 주변으로 전해지게 합니다. 다섯 번씩요, 반대로. 자, 오늘은 들뜸과 가라앉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뒤로 빼려고 그러는데요. 오른쪽, 왼쪽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움직일 때 공격적이기도 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움직일 때 내면에 집중한 상태이기도 해요. 어느 쪽일까요? 이게 이제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한번 미리 찾아보셔도 좋아요. 오늘은 들뜸과 가라앉음이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 호흡 중에 어디가 더 막히고 어디가 더 원활하게 움직이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오른쪽 왼쪽이 양쪽이 똑같이 숨을 쉴 때까지만 잘 자극을 하셔도 지나치게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허망하다고 느끼는 쫙 가라앉는 마음과 들뜨고 시기 질투하고 공격하고 뭔가 익사이팅한 것만을 원하고 쾌락을 원하는 이렇게 들떠 있는 요게 딱 중용이라고 하면 가라앉는 상태와 들뜬 상태, 그 중용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은 양의 극이기 때문에 화로 완전히 위로 들뜨게 되고요. 가을은 음의 극이기 때문에 끝으로 완전히 쫙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절기가 바뀌는 환절기, 요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때예요. 양의 극에서 음의 극으로 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적응하기가 좀 어렵고 지치기도 쉽고 이때 감기도 많이 걸리는데요. 참 코로나 덕분에 손을 열심히 잘 씻고 방역을 열심히 하고 마스크 끼고 다니기 때문에 다행히 감기는 또 거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깨끗하지 않았던 그게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끗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깨끗하게 손도 씻고 소독제 여기저기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감기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해요. 아이들 경우도요. 갑자기 말이. 근데 이제 절기 때문에 이게 온도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몸에서 면역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게 좀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몸살기가 있거나 감기가 좀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엄지손 네 번째 손으로 움직여서 하시기보다는 손바닥으로 아까 손가락 네 개를 이용해서 세 개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손으로 이용해서 콧망울에서 영향열 있는 데서부터 코 측면을 완전히 닫아서 마치 그훅 덮듯이 또 이제 음식 나옵니다. 오므라이스에 덮인 계란처럼 그렇게 코 측면을 훅 덮는 거예요. 아, 전 계란도 못 먹으면서요. 네, 이렇게 확 계란 못 먹은 지 벌써 몇 년이네요. 자, 숨을 마십니다. 그리고 내쉬고 해서 오른쪽, 오른손으로 왼쪽, 오른쪽을 잘 자극하다 보면 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면서 냉한 기운이 코로 전해지지 않아서 요 환절기를 넘어가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처럼 오른쪽과 왼쪽 균형되게 숨을 마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감정의 라인을 잡는 데 최고의 방법이 돼요. 막 들뜨거나 가라앉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조울증인가?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기복을 타는 듯이 느껴지는 때가 누구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우울할 때도 교호흡을, 지나치게 들뜰 때도 교호흡을, 그러니까 화가 날 때, 아니면 익사이팅해서 들떠 있을 때, 뭐 시기 질투심, 분노, 화, 다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럴 때도 이 교호호흡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50분 정도를 하는 게 들뜸과 가라앉음을 고요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명상 상태를 그만큼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균형을 맞추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장 안쪽까지 순환을 시키면서
바른 폼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2분 집중 명상을 하기는 하는데요. 2분 동안 하신 거를 오늘 그 명상이 끝날 때까지 하시면 약 20분 정도, 뭐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에, 포켓투 마이크를 달지를 않았네요. 이제 합니다. 아쉽네요. 앞부분에 소리가 잘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손바닥에 붙이시고요. 오른쪽 엄지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자, 숨을 마십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번더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2분 들어갈게요. 내쉬고. 자,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마시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닫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내가 들 뜨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마음의 원인을 잘 점검해 보시고요. 내가 가라앉는 이유는 뭔지, 잘 점검해 보세요. 몸의 상태 때문인지, 주변에서 말하는 그 말의 흔들림 때문인지, 또는 상황의 급변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들뜨거나 가라앉는지 잘 점검해 보세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엄지로 막고 왼쪽으로 내쉽니다. 네 번째 손가락을 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콧구멍을 막고 오른쪽으로 엄지손을 열어서 고요히 내쉽니다. 다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면 반대로 내쉽니다. 그 모든 정황들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받아들여서 의지를 세우고 삶에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잡게 되면 중용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고요히 마시고 내쉬면서 들뜨고 가라앉을 때이 교훈과 함께 내가 왜 이렇게 들떴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왜 이렇게 가라앉지? 게으르고 싶은 것을 정당화시키나? 합리화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타인의 핑계를 대거나 외적인 상황을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 모든 건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그리고 내가 행한 것이 나에게 오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항목을 정리하다 보면 들뜨고 가라앉는 게 조금 부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부끄러워지면 그 상황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봅니다. 서산대사는 깨달으면 부끄러워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교흡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드린 들뜨고 가라앉는 나의 원인, 그것을 몸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또는 주변의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는지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나의 선택하는 의지 그리고 실천력을 잘 점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수다니 파따를 읽어드리는 동안 계속 교호흡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명상 전까지 하시다 보면 이 교호흡이 이게 작은 효과가 아니구나, 거대한 효과를 갖고 있네 하는 걸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자, 몸이 부서지기 전의 경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총 14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보고 어떻게 계행을 지키면 정멸에 이른 님이라고 합니까? 위언륜 님께, 위 없는 님께 묻사오니 고타마시여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몸이 부서지기 전에 가래를 떠나 과거의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눈앞의 현재에도 기대하지 않아
그는 선호하는 바가 없습니다. 화내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악행하지 않으며,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거만하지 않으니, 참으로 성자는 말을 삼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단이 빠다 보면서 말좀 참아라, 말좀 삼가해라.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제3자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말을 줄여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이 삶을 피폐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데요. 그는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애달파하지도 않고 모든 감각적인 접촉에서 멀리 떠나는 것을 보아 견해들에 이끌리지도 않습니다. 홀로 지내며 거짓 없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인색하지 않고 무모하지도 않고 미움을 받지도 않으며 중상모략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움받지 않는다는 건 겸허함이 기본일 때 미움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감각적 쾌락에 빠지지 않고 거만하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해서 안 된다, 이건 계속 나오죠. 부드럽고 총명하며 맹신에 빠져들거나 욕망을 떠남에도 탐착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바라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바라고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익이 없을지라도 성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 요가 같은 경우, 명상 같은 경우, 내가 이만큼을 바라고 그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다 보면 테크닉, 기능만 보고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삶의 실천 부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익만을 바라고 내 수업에 가서 내가 이걸 해서 더 실력 있는 사람, 더 많은 회원으로 내 수입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면서 떠돌아다니듯이 배우게 되면 요가도 안 되고 명상도 안 되고 그거는 지금 말한 대로 평정하지 못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거든요.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겸허함이 따라오게 되고요. 겸허하게 되면 고요함이 따라오게 되고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로움이 발현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가래 때문에